자, 정부가 전공의들을 무더기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찰도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동자와 동참한 일반 전공의를 나눠서 맡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 또 집단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에 대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전공의 집단 행동은 정부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병원을 비운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때문인 것이지 공모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의협 전현직 간부 조사에 이어 경찰은 전공의들이 무더기 고발될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분산 수사 방침을 지시했습니다. 주동자급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고 일반 참여자들은 일선경찰서에서 나누어 맡는 겁니다. 경찰은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협이 지시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근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